이렇게 잡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잡아볼게. 이것도 방법이고. 이걸 위에서 이렇게 돌려. 돌리면 공간이 나오잖아. 공간을 잡아보고. 여기서 잘 얼터네이팅을 하려면, 바꾸려면, 이렇게 하려면, 채공시간이 확실히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인상 영상을 하잖아. 캐틀벨을 가지고도 클린 앤 프레스를 다 한단 말이지. 얘도 똑같아. 얘도 할 수 있어. 당겨서 당기면 클린이잖아. 당겨도 클린이란 말이야. 개념은 다 똑같아. 그래서 역도 동작을 하고 나면 이런 것도 도구는 금방 익힐 수 있어. 그래서 저걸 안 시키는 거야. 오늘 할 거는 내 머리 위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이라고 하지. 우리 스내치 동작을 할 때도 오버헤드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을 하잖아. 근데 여기 이제 물이라는 좀 더 통제하기 어려운 애가 들어갔어요. 이때 견갑대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 다리를 들어. 당연히 중요되게 어렵겠지.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 발을 여기서 탕탕 굴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균형 잡고. 균형 잡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동작을 해요. 동작 일단 버티는 거 한번 해봐. 그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변동성을 줄 거야. 우리 지금 0이 됐잖아. 편안한 상태야. 야 이거 엄청 어려운데. 딱, 딱. 발만 바꿔서. 어, 딱, 딱. 잡아. 와, 와 이거 잡아야지. 이제 무게를 다 하네. 와. 오케이, 굿.